와, 너무 이쁘다. 얘네가 이름이 뭐냐면 파이어레드라고 하는 애들인데 귤처럼 빨갛고 그다음에 붉고. 안녕하세요. 아쿠아프로의 열대야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열선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열대야는 바로 아피스토그라마. 네, 시클리드 중에서 소형으로 자라는 이제 시클리드인데 남미 쪽에서 살고 있는 시클리드인데 얘네가 엄청 이뻐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수입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네. 제가 오늘은 저의 모습 말고 물고기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물고기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친구들은 진짜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 얘네들은 뭐냐면은 이제 홍슬로이라는 아피의 종류 한 종류인데 얘네가, 아, 너무 이쁘다. 지금 얘네는 이제 발색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는 개체들이에요. 수컷은 엄청 화려하고 암컷은 조금 발색을 덜 내고 있거든요. 지금 딱 눈에 보이시는 개체가 바로 수컷이고요. 좀 색깔 안 나는 개체가 암컷입니다. 체코에서 수입이 되는 개체들이고, 너무 이쁘다. 체코가 아피로 좀 유명해요. 와, 너무 이쁘다. 제가 또 다른 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개체와 조금은 발색이 조금 상반되게 다른데 얘네는 뭐냐면 이제 아피스토그라마 잉카인데 잉카 1이 아니라 잉카 2예요. 왜 잉카 2라고 불리냐면은 잉카 1이랑은 조금 생김새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발견했을 때 잉카 2라고 명칭을 붙인 거거든요. 잉카 1보다는 훨씬 더 크게 자라고요. 그다음에 도살핀이나 이런 것들이 더 길게 쭉쭉 뻗어나가는 개체거든요. 아피 중에서는 조금 대형어에 속하는 아피예요. 지금 얘네가 발색을 사실상 지금 크게 안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도 진짜 이쁜 애들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한 종류는 바로 진짜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피스토그라마 트리파시아타라는 애들인데 얘네가 저는 약간 파란색 계열의 물고기들을 좋아하는데 얘네가 파란색 계열의 물고기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은 등핀이 엄청나게 길어요. 보시면은 얘네가 진짜 끝장나거든요. 얘네도 저도 아피를 조금 옛날부터 좋아했어서 많이 키웠는데 아피들이 뭐가 제일 좋냐면은 작은 어항에서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작은 어항에서 수초랑 키우면은 엄청나게 독보적이게 이뻐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너무 이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컷은 저렇게 화려한데 암컷은 조금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얘네가 쌍이 있으면 같이 잘 지냅니다. 이 친구들은 뭐냐면은 지금 혹시 꼬리에 불꽃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얘네가 이름이 뭐냐면 파이어레드라고 하는 애들인데 귤처럼 빨갛고 그다음에 불꽃 모양이 있어서 파이어레드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발색도 너무 잘 들어왔고 엄청 이뻐요. 얘네는 이제 아피스토그라마 중에서 입문용으로 많이 키우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야생은 아니고 개량된 개체들이에요. 얘네도 아까 제가 파이어레드랑 마찬가지 보렐리 오팔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얘네도 아피스토그라마의 입문종의 하나예요. 보시면은 원래는 보통 얘네가 종류가 원래 독일에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레드페이스랑 그냥 얼굴이 있는데 레드페이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얼굴에 저기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게 레드페이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오팔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보렐리 오팔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뒷구녕만 보여주고 있긴 한데 엄청 이뻐요 얘네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문한 거는 그냥 오팔을 주문했는데 체코에서 레드페이스 오팔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레드페이스 오팔은 더 비싼데 지금 얘네들은 저희가 그냥 오팔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에 보면은 빨간색 패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도 재밌게 키울 수 있는 애들입니다. 얘네는 뭐냐면은 이제 판두로라는 개체들이고요. 얘네들은 브리딩 된 개체들이고 보시면은 요게 암놈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암놈. 사실상 위에 있는 개체가 수컷이에요. 지금은 암컷이 발색을 더 내고 있는데 얘네들이 환경만 맞으면 수컷이 더 이쁜 발색을 내기도 해요. 사육 환경이 뭐냐면은 일단은 남미에서 사식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pH가 5점대에서 6. 산성에서 서식하는 개체들이고 지금 안녕 이렇게 얼굴 쳐다보는데 네. pH가 낮은 곳에서 서식하는 애들이고 원래는 이제 웅덩이 이렇게 작은 웅덩이에서 서식하는 개체들이에요. 그래서 pH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온도는 한 25도에서 26도
내지는 28도까지도 사육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얘네가 합사할 때는 소형 어들이랑 크게 합사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갑각류, 새우들 같은 경우는 잡아먹습니다. 아주 영양식으로 잘 잡아먹거든요. 근데 큰 새우들은 못 잡아먹고 치비 같은 애들은 엄청 잘 잡아먹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홍슬로이를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얘네가 제가 만약에 와서 구매를 하신다면 추천해드릴 어종은 이 홍슬로이랑 트리파시아타라는 애들인데, 얘네가 제가 왜 추천해드리냐면 얘네가 지금 국내에 많이도 없고 외국에서도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이 가져온 거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가격이 한 10만원 막 15만원대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단가별로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많이 보편화되는 거겠죠. 그래도 국내에서는 많이 구하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판매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피스토그라마 혹시 보시면은 거울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한 쌍만 키우게 되다 보면은 사실상 페어링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있어야지만 페어링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엄청 이쁘다 보니까 거울을 넣어주게 되면 자기 모습을 보고 경쟁자인 줄 알고 페어링을 엄청 하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이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을 넣는 이유예요. 자, 이렇게 작은 어항의 보석 아피스토그라마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지금 많이 매장에 있어요. 이번 수입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딱 보셔도, 홍슬로이 보셔도 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쿠아프로에 놀러 오셔서 물고기를 구경하시고 이쁜 물고기 데려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아쿠아프로의 열대를 소개시켜주는 남자 일소남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